네, 안녕하세요. 뭐든지 만들어드리는 매브리띵의 박상민입니다. 제가 오늘 만들어드릴 것은요, 짜잔! 여기 보시는 이 인형 정말 귀엽고 깜찍하죠? 굉장히 만드는데 어려울 것 같죠? 하지만 바느질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느질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만드는 이 오뚜기 양말 인형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면 지금 바로 만들어 볼 테니 잘 따라오세요. 그럼 만들기에 앞서서 준비물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양말 인형이니까 당연히 양말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실, 머리카락이 되어줄 검정색 페이트지, 솜, 오뚜기가 되려면 밑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줘야겠죠. 무게중심을 잡아줄 다이소에서 1,000원에 판매하는 칼라스톤, 유성 매직, 가위, 마지막으로 글루건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빵! 그럼 먼저 양말을 준비해 주시고 양말을 잘라줄 건데요. 발 뒤꿈치 부분이 인형 옷의 후드가 돼줄 거예요. 그러면 양말을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놓아주신 후에 양말에 발이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뒤꿈치가 오기 전까지 이 부분을 일자로 가위를 이용해 잘라줍니다. 이렇게 양말을 잘라주신 후에는 양말의 발끝 부분을 바닥에 놓고 칼라스톤을 양말의 발끝 부분에만 채워 넣어주시고 솜을 이용해서 빵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살을 채워주신 후에는요, 실을 이용해서 윗부분을 꽁꽁 묶어줍니다. 이렇게 머리 부분을 묶어주셨으면요, 이제 머리와 몸통을 나눠줄 건데요. 머리와 몸통을 나눠줄 부분에 실을 감고 쭉 당겨서 머리와 몸통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머리와 몸통 부분을 나눠주셨으면요, 이제 이 후드를 입혀줄 건데요. 발 뒤꿈치 부분이 모자가 되도록 옷을 잘 입혀줍니다. 이렇게 옷을 입혀주신 후에는요, 이제 머리카락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인형의 포인트는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그러면 검정색 페이트지를 알맞은 크기로 잘라주신 후에 머리카락 끝부분이 될 부분에 조그만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뾰족뾰족 디테일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다 만들어주신 후에는요, 인형의 모자를 살짝 벗겨주시고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붙여주신 후에는요, 모자가 벗겨지지 않도록 글루건으로 이 끝에만 살짝 붙여줍니다. 왜냐면 이대로 모자가 이렇게 휙 벗겨져 버리면 너무 웃기잖아요. 이렇게 모자까지 고정을 다 시켜주셨으면요, 이제 얼굴만 만들어주면 완성입니다. 유성 매직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얼굴을 그려주세요. 짜잔!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하지 않고 만드는 귀엽고 예쁜 오뚜기 인형이 완성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하지 않고 만드는 귀엽고 깜찍한 양말 오뚜기 인형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바느질을 하지 않고 만들기 때문에 바느질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니까 한 번씩 만들어 보시고 댓글로 후기 남겨주세요. 이 만들기가 유용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조금 더 귀여운 만들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